와지드 씨는 인근 마을에 살면서 물소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. 보트로 15분 정도 달려가면 강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탐파강 수상마을이 나타납니다. 마을 입구에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. 아, 애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지금 말을 걸고 있는데 저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네요. 학교가 끝난 시간. 길거리가 아이들로 시끌벅적한데요. 아이들이 쓴 질밥에 다양한 장식들이 눈에 띕니다.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질밥이라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다 꾸미고 다른 색깔로 하고 이제 좀 많이 꾸밀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. 이슬람 방식이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핀도 꽂고 어린이들 캐릭터도 하고 저 친구는 되게 예쁘게 돼 있네. 자수정 같은 걸 봐가는 것 같아요. 아까 저를 피해 도망갔던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. 여기는 동네에 위치한 작은 구멍가게인데요. 이분이 사장님 마칼 씨입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인사할 땐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아이들이 마칼 씨 옆에 꼭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데요. 가게 전략은 아이들아 직접 놀아주는 겁니다. 기타 들아 저도 아이들에게 점수 좀 따기 위해서 노력 좀 했는데요. 오랜만에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이게 지금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 단이거든요.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요 엄청 흔들려요. 야, 되게 높다 여기. 수상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어? 저기 집이 다른 집하고 틀린 하얀색 집이 하나 있는데 아, 저거 희한한데요? 그런데 이 독특한 구조의 하얀색 집이 하나도 아니고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. 안살람알라이쿰. 안녕하세요. 사야타드리야 루마냐 양 푸티 보러 와르나 푸티 이또 분통냐 아가 베다 등한 와르나 루마 양 라인 이또 군하냐 아빠 루마 사랑고 루마릿 안녕하세요. 왔습니다. 야미르 씨를 따라 새 집을 구경하러 갔는데요. 가까이 가니 정말 새소리가 들렸습니다.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? 새소리가 한 수천 마리 새소리가 들립니다. 야, 되게 많은가 봐요. 이빨이 니즈니 반약 부릉냐? 니즈니 부릉냐? 어떠 오기지카르? 야, 아빠 이쪽. 오기지카르도 아 망기르냐? 스피커에서 나오는 새소리를 듣고 새들이 날아와 이곳에다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. 여기 새 둥지가 있어요. 여기 두 개. 스피커 옆에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 있고.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수상 마을에서 제비집은 고마운 생계 수단입니다. 하루에 1kg에서 6kg
8,000원입니다. 키로당 한국 돈으로 한 40만원에서 70만원 그 사이 가격으로 형성된답니다. 이게 만만이면 안되겠는데요? 야 진짜 비싼 물건입니다. 야미르 씨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네요. 기대가 됩니다. 소공이 있어요? 아니 뭐지? 아 이게 새 둥지예요. 새 둥지인데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온 부분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집에서 먹을 때도 있고 좀 이제 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그런 용도입니다. 모아놓은 거예요 조각 부분들을. 이것도 상당한 가격으로 팔린다고 하는데요. 아이 그래티스 리 사야 비비타칸 게나 기니 이네 이요 야 저 이거 어 어 너 이제 야 장안 너무 많이 주면 불안해. 아 도와줬어요 요거. 아 저한테 선물로요. 잘 이제 건강 유지하라고 요걸 주셨어요. 요거를 공짜로 주셨어요. 야 이 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조개 갈라우하냐 운뚝 조개 이끌람부. 야 감사합니다. 아 드림아 가시마. 야 잘하다. 수상마을 사람들에게 강은 삶의 공간이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아사람 알라이쿰. 야야 이니 아빠야 이 수상 라기 아빠. 아니 아빠. 티카르? 티카르. 10살 때부터 돗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카리나 씨. 지금 속도 한번 보세요. 이게 감각적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들 진짜 안 보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보고 하시는 건지 안 보고 하시는 건지 확 희한합니다. 2부 등한 또또마탑이다. 비싸! 그, 깔라보기 또또마탑. 눈 감고도 지금 가능하시대요. 장난으로 건넨 말인데 정말 눈 감고도 만드는 게 가능하네요. 야, 이거 하나 사야겠어. 아빠 또또마다 사야 비싸니까. 그걸로 비자 밖에 깎여 주가? 네. 아 근데 발로는 못 하신대요. 이게 발로 하시는데 발은 안 되네요. 비싸. 어 깎이니까 비싸. 여기. 금세 돗자리 하나가 완성됐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들어도 수입은 많지 않다네요. 또 하루가 사토 렘바르 디카레니 브라바 한나 리마리브 루피아 5천 루피아밖에 안 돼요. 5천 루피아는 이제 하나로 한 450원 됩니다. 그거를 직접 배를 타고 가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팔러 다니시는 거예요. 야 이게 너무 싼데요? 저도 하나 사가야겠습니다. 이거를 집에서 쓸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탐파강 마을의 수제 돗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아, 어떻게 지금 건너는 거죠? 아, 미사! 아, 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런데 그 방법을 알아보러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. 재료 준비부터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는데요. 뭔가요? 엄청 크게 했는데 뭐예요? 돗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이 얇게 펴질 때까지 빠져야 한다고 합니다.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금 도와드려 봅니다. 해봤대요. 오우! 근데 이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의외서 하신 것 같은데 스트레스! 스트레스 가라! 스트레스가 야! 이거 스트레스. 이렇게 치는 거군요. 근데 지금 몇 번 안 쪘는데 팔이 아파요. 이거를 매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쵸, 돗자리도 짜시고. bukankah itu capek ya? Capek, tapi dengan pekerjaan pak. Jadi membutuhkan uang. Karina 씨와의 만남을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저도 하나 구입했는데요. 포장하는 것도 2% 아니에요. 숲에서 나는 2%. 가스 양이니. 아 예. 감사합니다. 이 돗자리에 앉을 때면 탐파강 마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. 열대 원시림의 땅 보르네오. 하지만
우리가 만난 이 땅의 주인은 대자연만이 아니었습니다. 자연이 내어주는 풍요 속에서도 소박함을 잃지 않으며 다채로운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. 그들이 있기에 보르네오는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?